같은 자카르타에 있었거든요. 동업자 정신이죠. 동업자 정신. 문자 중계였어 우리도. 문자 중계. 2점 이후 있어서 몇 초 남았지 그때? 4초. 아 이제 이거 잠 못 자겠구나 오늘 하루. 끝났다 야 이제 꺼라. 근데 한 명이 핸드폰 다 껐는데 한 명이 안 꼬고 있었어. 근데 갑자기 누가 파울 쓰리샷했다. 파울을 했다고 하더라고. 3점씩 파울을 그렇게 3점씩 다는 거야 잘투로. 야 지금 막 다들 그때 박수 치고 난리 났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아 우리 잘했다 진짜 괜찮았어요. 마음이 괜찮았는데 군대 갈 시기가 오고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. 근데 진짜 여기하고 나케이는 좀 그때 당시에 졌는데 좀 덜 억울했던 것 같아요. 아직 군대의 그 실감을 잘 모르니까 영준이는 그때 막 울고 울고 난리 났었어. 근데 홍석이랑 이제 나케이는 그때 그 약간 좀 괜찮아. 우리 아시아 1등이야. 다른 상황인데 우리 아시아 1등이야. 근데 그때 낙현이 형이랑 영준이 형 때문에 결승에 갈 수 있었어요. 솔직히 저는 너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결승까지 가서 좋은 경험을 했고 근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매듭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. 그래서 낙현이 형 끝나고 뭐 쌌어? 순간 아직 말이 없어. 지금 말해 말해. 이번 시즌 1라운드 MVP 받았네. 아이가 연락이 없네. 야, 영상 편지 한번 띄울까요? 야 그거 좀 심해 진짜. 그쵸? 나중에 그걸 뭐 과하게 성글을 한번 쏜다든가. 그걸로도 모자란데. 그걸로도 모자란데 진짜. 훨씬 모자르지 그걸. 아 근데 눈을 말하지만 낙현이 때문에 낙현이 영준이 인태현 때문에 결승전 갈 수 있었고 또 인태현이 지금 상무에 가 있지만 저희도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. 근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뭐 훈이 형이든 준영이 형이든 같이 가고 싶어요. 너가 가지 낙현 밑으로 선임 밑으로 좀 먼저 가서 낙현이 형 밑으로 이건 진짜 비밀인데 너가 먼저 들어가서 낙현 밑으로 들어오면 야 진짜 멋있다. 진짜 그 기강 제대로 잡아야 어차피 늦어가지고 뭐 완전 언젠간 가겠죠. 뭐 다음 시즌 끝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팀 상황을 많이 고려해봐야 돼.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FA를 하고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본다면 아니면 뭐 어떻게 계속 밀어보면 뭐 지원이랑도 같이 갈 수 있는 군대기 패션이지? 패션이지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진짜로. 아니 군대기 마음이 아프네. 머리 한번 더 밀어야 돼. 형 군대 그거 알아요? 성룡이 형하고 희연이 형 이제 1년 남았어요. 남 군대는 왜 이렇게 빨리 1년 벌써 1년 남았어? 이번 시즌은 처음에 줄기 빼고 2연승 할때 빼고 처음에 용병 없이 계속 샵을 뛰어왔는데 경기력을 보면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. 저는 오히려 용병이 또 이제 한 명 합류함으로써 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라운드도 막 국내 선수 5명을 뛰고 좋은 경기 했어. 좋은 경기 했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또 용병만 와서 제목을 해준다면은 이번 시즌 좀 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. 저희 단타 치지 3위 안에 무조건 될 것 같은데요? 저희 또 거물꾼 루키 최 선수가 왔기 때문에 1번, 2번, 3번, 4번 다 있네. 5번 누구냐 근데 먼저 내가 들어가지 운전을 해야지 가서. 저희가 이 7연패 탈 때 동안 국내들로 굉장히 잘해줬고 또 아쉽게 진 경기가 많아가지고 언제 좋을 것 같아요. 욕심은 진짜로 크게 없어요. 진짜 없어. 나 뭐가 돼? 사람의 욕심이 사람, 다른 거지. 사람 성향이지. 그렇지. 4학년 때도 어떻게 보면 팀에서 맏형인데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았고 제 성격인 것 같아요. 동생은 도미가 돼서 버렸던데 지현이는 근데 도미 할 성격이 있고 그냥 플레이가 그냥 잘하는 여기 왔었어요. 동생이 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럼? 저하고 형은 둘 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. 같은 팀에 있으면 어떻게 둘 다? 아 지금 볼 4개 줘야 돼 4개 농구 아니야? 볼 4개 줘야 돼. 팬들이 있고 없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지원이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 경기 때도 이제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으로서 엄청 설레고 막 흥분되고 할 텐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. 저랑 뭐 홍석이도 준혁이도 그렇고 팬이 없으면 진짜 할 맛도 안 나고 경기 뛰면서 그냥 멍 치고 약간 할 말이 안 나요 그냥 진짜.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.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무관중은 또 치울 수가 없어요. 아이 왜 그러세요. 아니 아니 치어리더가 그 우리 몸은 흥 돋가주잖아. 힘 안 나 안 나? 힘 나지? 진짜 홍삼보다 더 나. 그러면 무관중은 또 치어리를 좀 높단 말이야. 그러면 진짜 그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 떨어져 진짜. 자신 있게 자기 하던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같이 뛰어서 좋은 경기력으로 주말 연전을 다 이겼으면 좋겠고요. 동석이한테는 또 감독님한테는 꾸준히 많이 듣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또 좋은 선수로 워낙 지금도 좋은 선수이고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 거니까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빼먹었는데 진짜 준영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
많은 이 수모를 겪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진짜 아쉽다. 올라설 때 이제 딱 몸에 분출하는 이 어깨를 당당히 펴고 진짜 막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.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그냥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듯이 정말 많이 챙겨줘서 다행스러우면서도 너무 고맙고 거기에 맞게 좀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. 일단 훈영한테 먼저 이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거지만 이제 남은 경기 그 이제 팀을 승리로 갈 수 있게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풍성이는 진짜 충분히 그 누군가일 때나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딱 하면 이제 완벽한 선수거든요 진짜.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거 해주면 이제 우리 팀이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원이는 이제 별 하나 달아준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운동할 때도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얘가.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 훈이 형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제 부상이라는 꼬리표가 있는데 부상 안 당하고 잘 해주면 좋겠고 저한테 패스 잘 줬으면 좋겠고요. 아, 잘 주지만 더 잘 줬으면 좋겠고 준영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BC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잃지 말고 계속 지금 묵묵하게 열심히 해줬으면 이번 시즌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것 같고 지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형들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형들만 믿고 자신 있게 플레이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야, 혼나. 돈도 큰다. 감사합니다. 칠까요? 너무 F4다 F4. F4야 금잔디 어디 있네 오늘. 금잔디. 아, 홍대 전문점 딱이네.